머리 아파요. 머리가. 이 둘째 아저씨 머리 아파. 둘째 아저씨 머리 아프다고요. 아, 시지도 머리가 아프다고? 아,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머리 아프다고요. 하는 일이? 네. 이 아저씨 하는 일 뭐 자기가 생각한 거 있잖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작은 애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녀도 이 아저씨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잘 풀리는 게 없다고요. 그 직장에서도 힘든데 이 아저씨? 글쎄 말을 안 하니까. 아줌마한테는 얘기 안 하지. 응.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겠어요? 응, 말은, 이 나이 먹고? 말은 일들 안 하니까 그냥 잘 다니고 있나 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따로 있어요 이 아저씨. 근데 자기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요? 아줌마한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뭐 하고 싶을까? 준비하는 거 있어요 아저씨.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래요. 물어봐요. 하고 싶은 거 있냐고. 그 아저씨가 직접 왔으면 더 낫지. 준비하는 거 있는데 그거 잘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진짜 안 되니까 다시 생각해봐. 물어보고 할 생각 있으면 하면 안 된다? 다른 거 하라 그래 할 거면. 다른 건 뭐지? 현재 계속 뭐 직장밖에 안 다녔는데 뭐. 아저씨가 돈놀이 하는 거. 짜증나. 그런 거 왜 해? 아저씨랑 맞지도 않는데 돈놀이 그거 왜 하냐고요. 뭔지 알죠? 친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얘기했잖아. 짜증나. 예. 그렇구나. 하지마. 안 돼. 아저씨는 아저씨 그릇이 맡겨야지. 근데 이 아저씨도 그릇은 커요. 근데 좀 얕아. 깊은 게 아니라 얕아. 근데 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저씨는요. 이렇게 겉에 있는 것처럼 요것만 보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이 아저씨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남한테 이렇게 파는 거 장사. 장사? 장사. 장사 해야 돼요. 그래 엄마 볼 때는 장사하고는 영 아닌데. 그건 엄마지. 점집에서는 그게 아니요. 보러 왔잖아. 예. 그렇구나. 나한테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요? 예 맞아. 장사. 장사가 맞다고? 응, 근데 작은 거. 직장보다? 그러니까 자꾸 아저씨가 돈놀이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거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얘는 뭐 결혼 뭐 운은 없어요? 아휴, 아저씨가 이런데 지금 결혼하겠어요? 못하지. 자기가 생각한 사람은 참 말도 안 돼요. 너무 커, 꿈이. 그런 것도 같아.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 아줌마 만나려고 그래. 이 아줌마는요 엄청 높아서 못 만나. 그럼 못 만나면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조금 내리면 요만한 아줌마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 눈이 너무 높다. 찔러. 하늘로 날라야 돼. 근데 아저씨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본인도 날라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상한 자꾸 돈놀이나 하고. 짜증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생각하는 거 있어요. 또. 안 돼.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투잡이라든지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 돈으로 이렇게 뭔가를 투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 사주에는 이분도 사주가 높아서 본인 사업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근데 본인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지부진하게 본인 맞는 그릇에 막 돈벌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액수만큼 벌지를 못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직장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크게 놀고 이렇게 크게 벌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돈놀이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그럼 재테크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부동산. 네, 부동산. 그것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겉핥기식. 누가 괜찮다 그러면 그거 한번 건드려보고, 저게 괜찮다고 하면 저거 한번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드님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만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자꾸 겉핥기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왔으면 더 좋았지. 어쨌든. 그리고 이분은 건강수 잘 챙기라 그래요. 건강 어느 쪽으로? 그 오미크론? 코로나? 이거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 직장 동료들이 뭐 몇 분 걸려가지고 계속 뭐 근데 이분도 들어와 있어요. 검사하고 조심하셔야 돼.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특히 옆사람 조심하시라 그래. 옆사람. 옆사람? 뭐 친구? 그 직장 내 옆사람이요. 직장? 직장 아니고 밖에 친구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 옆사람. 같이 가까이 있는 직원분이라든지 일하시는 분, 옆사람을 조심하시라 그래. 뭐 친구분이든 누구든 그 옆사람한테 이렇게 웃는 걸로 보여요, 여기는. 뭐 성별 같은 건 안 넣으세요? 남자예요. 남자분. 근데 그리고 옛 친구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다 걸리는 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뭐 어떻게 오래?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부터.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엄마야. 응. 정신 차려야 돼. 응. 응. 정신이 놔져 있어 지금. 응,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요. 자식 걱정해. 엄마야가 정신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뭔 마음인지는 아는데 정신 차려야 정신 점사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올해 관제수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여기는 관제수. 관제수는 뭐 동갈 관계 뭐 문서, 법정, 소송, 뭐 경찰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시비수 이런 거 싸움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서 관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이제 첫째 볼게요. 첫째 네. 아드님 걱정이 뭐가 이렇게 많냐 엄마야. 첫째 아들이 네. 걱정이 많아. 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쓰라리고 눈만 감으면 아들 걱정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고 그려요. 우리 엄마 왜 이래. 지금 많이 내려놓고 그냥 지내는데 얘는 뭐 직업상으로 어떤 게 직업이? 이분도 둘째 아드님이나 마찬가지로 사주가 너무 높기 같아요? 때문에 저분을 이렇게 근데 좀 빌고 사셔야겠다. 첫째 아드님은 본인이 마음 잡기가 좀 힘들어요. 뭐 하나 하더라도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분은 좀 빌고 사셔야 돼. 뭐 여기 아니더라도 절에 가서 좀 좀 비셔야지. 그 시작은 잘 하는데 항상 끝이 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릇이 많이 크시네. 근데 마음을 못 잡으니까 뭐 해드려도 풍비박산이 나고 풍지타산이 난다 그래요. 풍지타산 뭐 이런 말은 처음 해본. 이분은 온기가 점점 내려가네. 땅끝으로. 어쩌면 좋아.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금전수 발면 내려가고 발면 내려가고 주룩주룩 흘러요. 그래서 본인 금전수를 잘 버시려면은 이분은 마음을 잘 잡아야지 뭘 하더라도 잘해요.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을 잡고 시작은 하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안 좋으니까 게요. 이분은 장사하시는 게 좋아. 장사가. 네. 지금 뭐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영업 쪽. 영업 뭐쪽 말고. 장사. 뭐 그런 걸 해왔어요. 장사 뭐 했어요? 뭐 음식 장사 좀 했어요 여기. 여기. 과일. 과일 말고 여기는 이렇게 써는 거. 써는 거. 횟집 같은 거 있잖아 횟집. 근데 지금.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트. 마트. 예.
마트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 이제 사주에 네. 그 장사가 맞는, 장사 맞아요. 맞는지 맞아요. 직장보다 응. 장사가 직장 못해 여기 생활 못해 응, 직장 안돼 오래 못 가요 아, 하루 이틀이면 관둬 그래. 여기 안돼 돈 못 벌어 그리고 그 돈 가지고도 후때가닥 다 써요 버는 즉시 쭉쭉 나간다고 네 그래 응, 자꾸 빚을 줘 빚이 아닌 빚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내 생활력이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네. 그 통장에 돈이 쭉쭉 나간다고 그래서 직장은 안 되시고 네. 저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음식 장사가 좋으시고 음식 장사가 좋은데 날 것이 좋으시고 날 것을 썰어주는 것들이 좋으시고 단다. 예. 근데 거기는 마트를 하면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회도 있을 것이, 해산물도 있을 것이, 고기도 있을 것이. 네, 생선도. 차라리 그쪽으로 방면을 해서 하시는 게 낫지. 마트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금이 적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 그걸 통째로 차리기보다는 우선은 내가 이게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횟집 괜찮은데 여기 왜? 그렇지는 아니면 앞으로 생선 장사 앞으로 예전에도 했던 게 과일 가게를 하다가 아니 얘기를 하자는 적고 다시 또 그거를 좀 인수 같은 거를 과일 가게 인수한다고요? 그 여러 가지가 팔아요 채소 생선 뭐 과일 힘들어 이분 사주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괜찮은데 잘 된다 이 소리가 안 나요 먼저 뭐 생선 팔든지 횟집을 하든지 도매든 소매든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이왕 지사면 도매가 낫겠네 도매 쪽 좀 배워가지고 기술을 좀 하시는 게 낫겠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직을 쓰면 되잖아 과일 장사 됐으면 애진작이 잘 됐어요 했는데 안 됐잖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지금은 월급을 받고 이 마트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트가 지금 현재는 참 지금 잘 되는 것이라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그거를 이리 인수를 받아서 이마트를요? 편의점? 아니 조그만 마트 있잖아요. 편의점. 이마트 그 큰 게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 있는 마트 중간 이런 마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인수를 받을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본인이 해야 될 게 많으시단다 그거 하시게 되면 그렇죠. 혼자 못해요. 혼자는 뭐 직원 현재도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들 간두면 이분 돈 못 벌어요. 슈퍼는 사람 장사인데. 예. 직원이 잘해야지 돈을 잘 번다고요. 예, 그거는 예, 그렇죠. 그분들이 관두면 끝이에요. 이분은. 이 상태에서 그분들이 계속 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슈퍼는 장사 망해요. 안 돼. 사람을 잘 구하셔야 돼. 엄마가 뭐 도와줄 거면 나쁘지 엄마도, 않지. 엄마도, 근데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 그거 뭐 어떻게 다 정리해 줄 건데. 도와주지는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슈퍼 크게 하기에는 무리수라고. 그 직원들이랑 뭐 계약서를 몇 년 주기로. 이분이 뭐 3년, 5년 지기만 하고 그만둘 거면 그거 하셔도 괜찮아. 근데 그걸 평생으로 하려면은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오래 일한다 소리는 그렇죠.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수시로 바뀌겠죠. 직원도.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적인 거 말고 사람 상대하는 거. 간두고 배달해주고. 이거 배달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물건 정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본인이 지금은 직원이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가시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근데 이제 하더라도 장사 쪽을 하더라도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거? 직원은 쓰시되 슈퍼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슈퍼 자체가. 근데 뭐 만약에 횟집을 해서 횟집에 직원 서빙을 두고 이런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인원이 안 많으니까 괜찮다. 이분 사주에는 그 사람이 잘 구해진다고요.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서 업종을 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업종을. 업종에 따라 사람이 붙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연법이 그러니까 업종은 현재 지가 그거를 계속 좋은 걸 얘기해줬잖아 이분한테 맞는 거 횟집
날 것, 썰어주는 것들. 고깃집을 하셔도 뭐 나쁘지 않아요. 횟집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분은. 횟집은 전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맞는 걸 얘기해 주잖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보고 해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사주에 맞는 걸 얘기를 해 주잖아.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라 그래. 횟집에 가서 일을 해보고 잘 되는데 또 잘 된다고. 근데 이분 사주에 괜찮다고. 슈퍼보다 나아요. 그럼 얘는 뭐 결혼을 뭐 돈이 있어나 돈이 있어 결혼을. 그렇지. 현재로는 돈이 없으니까도 결혼도 못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분. 결혼하더라도. 근데 결혼을 할 적에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좀 있어야지 이분도 마음 편하게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연애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필구 가야 돼. 마음을 못 잡아요. 슈퍼를 하든 뭘 하든 이분은 마음을 못 잡으니까 뭘 하더라도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면서 가셔야 돼. 내가 마음 잡으면서 가셔야 돼. 결혼 운은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지금 마음을 잡아야 돼. 이분은요 여자를 만나도 마음을 잡아야 오래 만나고 결혼까지 가요. 마음이 자꾸 돌아선단 말이야. 여자를 만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여자가 쉽게 토라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느 정도는 사람이 기분 살짝 삐지면 이렇게 달래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연인 간에, 커플 간에, 부부 간에.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여기. 자존심이 강해. 삐지면 삐지는 대로 냅두고 그냥 본인이 더 먼저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자 만나려면은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그러면 이분에 맞게 또 배려할 줄 아는 여자분도 같이 들어서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때가 안 들어섰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직 문이, 결혼할 문이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니, 마음을 잡으셔야 들어와 여기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금전, 일, 이성,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편치 못하다 그래요 이분은. 가족도 편치 못하다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등은 없는데. 그니까 내 집안에서 편치 못하다고요. 장남으로서 역할이 자리 안정이 안 됐다고요. 마음의 안정이 편치 못하다고.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 잡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시고. 아휴, 아버지도 힘들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렇게 상문이 강하게 들어 있어요. 상문이? 언제 아, 5년 지기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5년? 5년 안짝으로 이렇게 됐어요. 아, 예, 시아주부님 같네. 그 정도 된 것 같네. 그게 이분 사주에, 아버님도 사주가 높고, 어머님도 사주가 높고,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두 분 다 이렇게 사주가 높죠. 그래서 마음의 풍파, 금전적 풍파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쪽으로 상문 걷어주시면 마음 잡기도 훨씬 수월해져. 그리고 특히나 아버님 쪽은 이 둘째 아드님한테 영향이 많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걷어주시면 이분한테 좋아, 둘째 아들한테. 그러면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하고는 좀 일이 합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문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둘째 아드님께서. 아버지 쪽에서 들어오는 그 상문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온다. 그 아버지 본인한테는 뭐 큰 거기 없는데? 아니, 본인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자손이잖아요, 자손. 줄줄이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힘든 거를 칠 적에 저기 둘째 아드님한테 치신다고. 그 건강은 어떠세요? 누구요? 아버지. 목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목. 목. 그리고 이 안에 장기 안에 혹 나는 거 있잖아요. 혹. 예. 그런 것들. 염증, 혹 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래. 그럼 건강 검진을 자주 받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소장 대장 쪽으로다가. 소장 대장. 소장 대장 쪽. 그리고 콩팥.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식기 쪽. 그쪽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요. 그거는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한쪽 다리하고 팔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무겁고 힘드시다 그래요.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고 침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가끔 침도 맞으시면 좋아. 한의학적으로. 네. 따뜻한 거 많이 드시라 그래. 그리고 첫째는 사고수, 올해는. 사고수? 올해 그거 여기도 상제가 들었어? 여기도 사고수예요. 둘째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 올해는 좀 조심하셔야겠어. 다 어머님까지도 같이 다 같이 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는 구설수, 관제수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하셔야 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엄마는 크게 뭐 앞으로 뭐 큰 뭐 뭐 아픈 데는 엄마야? 네. 치매자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깜빡깜빡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네. 조심하셔야 되고. 엄마 몸속에 곰팡이처럼 염증이 자꾸 생겨요. 그렇다는 건 내 몸이 크게 문제는 안 돼. 썩는 형국이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혈액순환, 그러니까 피가 좀 썩는다고요. 그래서 피에 좋은 맑은 음식들 좀 드시고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염증 질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염증에 좋은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게 여기는 좋다. 사골국 같은 것도 여기 많이 드셔야 돼. 뼈 사이사이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요 지금. 그러세요? 그리고 간. 위쪽으로도 속이 답답하다. 근데 위를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뭘 좀 드셔. 예. 좀 드셔야 돼. 위가 껍데기만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먹더라도 천천히 좀 꾸준하게 챙겨 드셔야 돼. 밥 거르지 마시고. 그리고 요도 방광 쪽하고 췌장 쪽 그쪽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그리고 골반 그 옆에 양쪽은 왜 그래요? 거기가 좋지가 못하네. 좌골뼈 쪽으로. 예,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관리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쭈그려서 앉지 말고 서 있기도 하고 차라리 눕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있으면 안 돼요. 쭈그리고는 많이 그러니까 양반다리든 지금... 앉는 자체가 본인한테는 좋지가 못해요. 자꾸 누른다고 뼈가. 본인 체중이 자꾸 눌러요. 그래서 서서 좀 가볍게 걷거나 집안에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골적으로는 그럼 앞으로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운동 가볍게 좀 하시면 괜찮아요. 예, 그 현재 조금 안 좋아요. 자골적으로 신경.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병원에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골적은 신경통이랑 같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항문도 마찬가지예요. 항문 질환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자궁 쪽이랑 그 밑에가 까맣게 보여요 지금. 항문 쪽으로? 항문, 자궁 쪽, 배 쪽 그쪽으로 좀 까맣게 보여요. 그렇다는 거는 좀 안 본인 몸속에 좀 좋진 않으니까 좀 건강 잘 챙기셔. 건강검진을 또 받아봐야 돼요.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혈액 쪽으로 항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혈액은 뭐 지금 당뇨 쪽도 조심하시라 그래. 당뇨 쪽 알겠죠? 종합병원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궁금한 거 뭐 다 말씀해 주시네. 뭐 제일 뭐 자녀들 뭐 결혼이 궁금하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기 뭐 50이나 돼야지 뭐. 43인데 지금 50이나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50줄에 있어요. 50줄. 50줄에? 49에서 50줄. 49, 50줄에 있어요. 작은 애도 지금 현재로 여기는 47줄. 지금까지도 계속 뭐 둘이 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온 건데 뭐 지가 눈이 작은 애는 지 상대가 맞는 상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결혼할 마음은 높다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워낙 높으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눈을 닫히면 되지.
근데 막 낮추면은 낮추면 잘 맞아요. 본인이 안 낮추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실령님한테 말해봤자 뭐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지. 본인이 마음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왕지사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엄마가 걱정돼서 왔는데 좋은 공수를 많이 못 줘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분들은 장사하시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돈적으로 돈놀이하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아시면 여기는 괜찮아요. 올해 사고수들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네. 그리고 둘째는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